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이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벌써 겨울이에요. 이제 흰눈이 언젠가 펑펑 내리겠지. 오늘의 주제는 여러가지 많은 것들의 의문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것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년 운세. 자, 신년 운세가 무엇일까요? 신년 운세는 무당들한테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인데, 자, 2019년도에는 과연 내가 어떠한 운명으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나한테 행운이 올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것. 그것이 신년 운세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수많은 우리 애기씨들 잘 들어보세요. 신년 운세는 일반적인 평소의 운을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달라요. 그 이유는 첫 번째, 1년을 단위로 끊어서 이 상담자의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에 발생하는 일들을 예언하고 점상해서 상담을 할 때 나쁜 수, 흉수, 흉한 수를 다 찾아줘야 되고, 당신 굉장한 대운이야. 올해 정말 멋져. 무엇이 멋질까요? 문서 서류가 들어오고 또 이 사람한테 귀인이 나서고 금전의 운이 솟아뜨고 또 명예의 관록이 솟아뜨고 또 자손으로 인해서 기쁜 일이 발생을 하고 부모로 인해서 좋은 행운이 뭐 유산 뭐 기타 등등 떡고물도 좀 떨어지고 행운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것들을 읽어주는 게 신년운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12도획 중에 사고수가 있다, 관제수가 있다, 이동수가 있다, 구설시비가 있다, 건강수가 사납다, 대주, 남편이죠. 대주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주, 이제 안사람이죠. 안딴 기주, 기주님한테는 자손으로, 뭐 남편으로 기쁜 일, 슬픈 일, 건강에 문제가 있고, 건강이면 병명도 다 찍어줘야지. 당신은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당신은 뭐 갑상선에 뭐 자궁에, 유방에, 뼈로다가 관절로다가 혈관, 혈액으로다가 기타 등등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찍어내는 거. 그것이 영험함의 척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애기씨나 노만신이나 사실은 다 제자는 영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수님들이 다 이끌어 주시죠, 당연히. 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영검한 것 같아. 저 제자 정말 영검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좀 더 디테일하지 않나. 더 섬세하고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운수를 예언하는 거, 예견하고 또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우리 애기씨들,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당신은 이래 저래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결과는 뭐냐면 당신은 이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적을 지니든 촛불 발언을 하든 선왕의 고를 풀든 조상의 대접을 하든 신령님께 소원을 빌든 이러이러해서 이만하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떠한 비방, 비술, 비체, 기타 등등의 정성이 필요하다 하고 점사를 마무리하는 예법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 구단하면 죽어. 당신 굿 안 하면 집안이 망해. 이런 대도 않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이야. 정성을 들이는 것도 그 사례자와 상담자의 선택으로. 저는 당신한테 상담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 연금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고지 곳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고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가장 뛰어난 예법이라고 저는 이제 친어머니한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멋있는 2019년도에 우리 애기씨들 그리고 많은 상담자 여러분들 가중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반드시 큰 소원 이뤄지리라 한번 기대해보고 마음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